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구취를 유발하고 잇몸과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 치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주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로 사시려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일반 치약에는 계면활성제와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누나 샴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잘 결합시켜 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치아에서 잘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섞으면 섞을수록 거품을 많이 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입안에 남아있을 경우 구취를 유발하고 약 30분 정도 미각을 마비시켜 양치 후 주스나 과일을 먹으면 텁텁하고 쓴맛이 나서 누가 과일을 먹으라고 하면 나 금방 양치했어 이러면서 안 먹게 되잖아요. 이 역시 치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인 계면활성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약이 비누와 샴푸와 같은 세제 성분이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은 칫솔모 전체를 꾹 짜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양치 후 계면활성제를 깨끗이 없애려면 10번 이상을 헹궈줘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100% 제거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 3, 4번 헹구고 양치 다 했다고 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약을 사용하면 구취를 유발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잇몸도 약해지고 이로 인해 치과 질환을 많이 앓게 되는 것 같아요. 잇몸 질환을 많이 앓게 되는 원인이 치약에 있다고 합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성분은 연마제입니다. 치아를 매끄럽고 희게 해주는 연마제는 플러그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가시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가시려 찬 것도 못 먹고 신것 또한 먹지 못하는데 이 또한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치약을 쓰지 않고도 치아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치태를 잘 닦아주고 건강한 치아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충치 하나 없는 건치입니다. 그런데 50이 지난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하면 잇몸이 부어있고 양치를 하면 피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가게 됐고 치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치약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주겸 양치를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잇몸과 치아를 갖고 있으면 치과에 올 일이 없을 거라시면서 주겸 양치를 꼭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담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겸이 얼마나 좋냐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주겸 양치를 의무한다면 치과에서 치과 의사들이 할 일이 아마도 없어지실 거라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꼭 치약을 쓰지 말고 주겸 양치를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바로 집에 와서 주겸 양치를 했고 주겸 양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피곤해도 잇몸이 붓는다거나 피가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겸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주겸을 한 꼬집씩 꼭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주겸 양치를 하면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잇몸이 나쁘거나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주겸이나 소금 양치를 해야 하고요. 젊고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치아도 건강하고 잇몸도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차츰차츰 잇몸도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주겸 양치를 하셔서 100세까지 사는 동안 건강한 치아를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겸을 양치할 때 보통 칫솔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덜어서 양치를 했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주겸 한 꼬집을 손으로 딱 집어서 입안에 넣고 혀로 잇몸 전체에 발라주세요. 치아에나 잇몸 전체에 발라준 다음 양치를
관리를 하시면 아주 깨끗이 닦아지고 치아를 쓰지 않아도 잇몸에 있는 음식물과 치태가 잘 닦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주겸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